먼저 발을 올려놓고 앞으로 밀고 가는 걸 할 건데 앞발을 먼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영 씨는 어느 발이 앞발인가요? 저는 왼발이요. 왼발이요? 자, 왼발을 앞에 놓고 타는 사람을 레귤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왼발을 앞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레귤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발을 앞으로 놓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피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왼발을 앞에다 올려놓고 앞으로 밀고 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앞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몸의 무게중심이 앞발 위에 모두 올라간 상태로 타야지만 가볍게 바닥을 밀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발 위에 무게중심을 놓도록 하시고요. 뒷발을 옆에 나란히 놓고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렸다가 부드럽게 펴면서 앞으로 쭉 밀면서 앞으로 주행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해주면서 앞으로 쭉. 네, 아주 좋아요. 우리가 앞발을 올리고 보드를 밀고 가는 걸 배웠는데요. 이제 앞발을 올린 상태에서 뒷발을 올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배워볼게요. 네. 자, 똑같이 앞발을 올린 상태에서 푸시오프를 해서 속도를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뒷발을 테일 끝에다 올린 상태에서 앞발을 문지르듯이 돌려서 11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속도가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다시 푸시오프를 해야 되니까 앞발을 먼저 비틀어준 다음에 뒷발을 자연스럽게 내려서 다시 푸시오프를 하고 다시 올려주고 진행을 합니다. 됐나요? 아주 잘했어요.